안녕하세요. 오늘 국가 국방 개혁, 이건 뭐 큰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례 보충력 제도, 특례, 이것이 특혜 보충력이 아니라 특혜 제도가 아니라 특례, 특례라는 같은 국방하지만 총을 쏘는 그런 거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에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특례법에 의해서 사실은 시간을 좀 5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었는데, 그것은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요원은 다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특정 기관 일반 직업처럼 일하고 내면 특례로 군대 간 거랑 인정해준다. 이게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특례가 되고 특혜가 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특별하게 특혜를 준 법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 위화감을 만드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예에서 볼 때 그 방탄소년단의 그 문제를 특혜로 봐야 되냐, 특례로 봐야 되냐, 아니면 국방 의미로 봐야 되냐 하는 면에서 우리는 다양한 각도의 국방 의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탄 국방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광의로 해석해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국민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고려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국가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다. 국방이 꼭 군대 가서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례법이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빌보드 1위, 정말 꿈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세대, 이제 뭐 586인지 뭐 4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얘기,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가수가 있는다, 지금 가슴이 설레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7천억이 된다. 뭐 이 추산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 문체부에서 얘기한 효과 중에서 뭐 생산 유발 효과가 1조고 부가가치가 4,800인데, 문화적으로나 국민에 대한 의식, 한국에 대한 생각, 이거는 막 돈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국방의 의무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국가를 위한 봉사활동의 측면에서 우리 조금만 시각만 달려가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례 제도 등이 그 이스라엘과 같은 약간의 그 징집제가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사회적인 국가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제 여성을 징병하는데 거기에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기업체 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제노동법에 그 징집 인력 아닌 사람을 산업체에 넣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할 경우는 국제노동법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착취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자들은 2년, 24개월이죠. 남자는 30개월인데, 조기 기혼자는 징집 면제가 됩니다. 좀 일찍 가면. 우리나라 지금 출산 문제가 되는데, 뭐 이거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간다. 여자들이 안 가는 이유는 여자들이 남녀 평등이 뭐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 대사께서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다 징집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공동체 국방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여성 징병 대상을 해달라는 것이 20만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남녀 불공병, 여자니까 군대 안 갑니다, 전쟁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자. 뭐 한아름 대위인가 이제 이분은 뭐 아주 뭐 전 탤런트가 사진 찍은 건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 비행기 운전 조종도 하고 하는데 못할 것이 없죠.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국방 의미,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젊은 시절에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징집 모집 인력은 우리나라 2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이 큰 나라도 지금 뭐 몇십만 명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예비군 소집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역만 한 해 22만 명이 가고 있는 국토입니다. 과연 이 전방에 배치시켰을 때 또 후방에서 할 때 이 22만 명, 이것을 뭐 이제 국방부에서는 뭐 좀 줄이자, 좀 더 기술 오리엔트된 것으로 가자, 이런 것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과감히 이 10만 명 정도를 특례로 해서 다른 분야의 기술을 하는 국방 의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업 발전,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방비로
또 그런 우리 징집이 돼서 현장에서 정말 몸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돈을 급여로 충분히 줄수 있는 것이 되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 국방 전력 활력으로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곳을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최세 무기 훈련을 받지만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 기간 안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국가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산업특례, 지금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술자, 생산직, 또 R&D 이런 것을 하는 사람에게 국방의 그 의무 기간은 면해주되 그 의무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 기업체, 산업체에 가서 일하면 된다 그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일하는데 자기 동료는 군에 가서 시간과 자유와 모든 것을 거기서 가고 있는 반면 이분들은 산업체에 와서 일을 하는데 정상적인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간다. 이게 특례가 아니라 특혜 제도가 된다고 많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 가서 노력 그런 식으로 나는 총을 쏘고 현장에 가는 그 국방 의무를 할 분과 나는 현장에서 국방 의무를 하는 걸 나누었을 때에 거기 형평의 법칙에 조금 어긋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혜 제도라는 것을 없애서 신성한 국방의 의미를 모두가 같이 가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2021년도에 발표된 그 인원 배치를 보면 대략 한 산업요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산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한 2만 5천 명을 한다고 합니다. 징집대상. 이 사람들은 그냥 군대를 면해주고 기업체에 정상 출근을 하고 돈을 정상 월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국방의 의무가 되는가가 약간 좀 혼선을 빚는 겁니다. 그 기업체에 가서 국방 의무를 하는데 일해주는 것이 국방이다. 산업체 자격 요건에서 이 산업체는 중요하니까 이걸 도와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산업체에서는 국방의 의무로 받는 그 사람의 노력의 대가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징집제 비슷하게를 못에그 모병제를 못 하니까 이제 징집제에서 급여 좀 올려주자는데 뭐몇 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좀 충당하자 해서 지난번에 한 5만 명으로 확대하자. 정규직을 좀 줄이고 5만 명을 늘리게 되면 그쪽에서 200만 원 나가는 것이 많이 줄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200만 원에 300만 원 줘도 되는 것이 될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조에서 2조 그걸 되고 지금 방금 얘기한 여성 인력 들을 여기서 다시 2, 3만 명을 넣게 되면 우리가 군대 간쓴 분, 안 가신 분들이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그것에 국민연금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것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혜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특례 제도가 돼야 된다. BTS가 1조 7천억 효과를 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국가 그 기간 동안에 버는 실제 그 예술 활동을 통해 버는 것 중에 예를 들면 70%를 국방에 주자.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들이 하고 또그 안에서 많은 위문 활동도 하고 국방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같이 가는 모습으로 하나의 직장, 국가의 직장에 이것을 가게 되면 예산도 또 본인들도 나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큰 일을 하고 있다. 과감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례제도를 줘야 된다. 그 기간을 꼭 군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다른 활동을 할수 있게 해서 이것을 평가하고 누구는 보내고 안 보내고가 어려우니까 그냥 돈으로 버는 돈을 그렇게 하고 그게 하면 되고 또 거기서 기본적으로 훈련 받고 기본적으로 그 국가적인 이저 군인들의 봉사 활동을 할수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서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이것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서 초이스를 할때 내가 산업요원을 갈 거냐 나는 정부 군에 가서 빨리 이걸 하고 올 것이냐를 본인들이 페어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례 제도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에서 오늘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편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